양극재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라는 이유가 아니 그게 거의 시장의 소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에코프로빔도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네. 에코프로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는 뭐 대박이죠. 그 네. 박순혁 기사의 탑픽인데 예, 탑픽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는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뭐 어떤 분이 제가 아, 우리 방송이었나? 제가 한 방송에 보니까 뭐 에코프로 박순혁 기사는 에코프로를 추천했는데 뭐 선대인 소장은 에코프로를 추천 안 해서 뭐 이유가 뭐지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회원 저희 연구소에 구독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독 회원들한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는 다루고 있는 종목 수가 더 많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주 예,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뭐 제가 운영한 선대인 TV나 또는 웅달 책방이나 어디를 나오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네. 봐야 되고 에코프로는 뭐 저도 되게 좋다고 소개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에코프로 BM은 되게 강력하게 제가 계속 예, 뭐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뭐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여기서 10배 더 성장할 회사인데 최소 10배 더 성장할 회사인데 네. 그거는요, 제가, 와, 이러시는데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네. 웅달님처럼, 네. 웅달님 같은 분도 이게 우아할 정도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네.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지는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네. 2차 전지 시장은요,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45% 차지한 게 양극재라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따지면 양극재 규모가 양극재 비중이 60에서 한 65%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배터리 소재는 그냥 양극재 박성혁 이사님도 그 말씀하시지만 양극재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라는 이유가 아니 그게 거의 시장의 소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인데, 예. 네. 양극재 잘하는 업체들은요, 향후에 시장이요, 그냥,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2030몇 년 정도 가면 100조 정도는 해요, 거뜬하게. 네. 그보다 시간이 되지 않으면 200조, 300조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급 회사로 커질 수 있다니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적어도 매출 규모에서는. 네.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회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면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은 얼마나 커지겠냐고요.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네. 네. 그렇게 길게 보시면 걱정할 건 없죠,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네. 시각으로 볼 때는 네. 지금의 이런 주가 급상승, 이런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 게 네.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여전히 저는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니죠. 네. 이미 이제 산업은 시작,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여전히. 그러나 주가로 보면 이미 한 뭐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온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일정하게 선반영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까지 가려면 20에서 100%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남았냐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남은 거고요. 여전히 기회가. 그래서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무조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에코프로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네. 에코프로는 제가 좋다고 보면서 에코프로는 왜 좋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양극재 말씀드렸고 양극재인데 이게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줄여서 그냥 배터리라고 하고 2차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2차전지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세가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뭐 이런저런 다른 소재를 기반으로 한 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냥 대세가 돼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어떤
그 소재 양극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그게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이라는 그 광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화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바꾸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구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산화 리튬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M, NCA라고 해서 니켈, 망간, 뭐 그 코발트 뭐 이런 그 다음에 니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섞은 반죽을 이제 일종의 그 전구체라고 하는 건데 전구체라는 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이제 그 어떤 광물 소재들의 이제 그러니까 합성물 같은 거예요. 합성 반죽 같은 거. 그걸 리튬이랑 합쳐서 이제 소성해서 양극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전구체도 중요하잖아요. 전구체를 지금 중국에 한 85%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점점 IRA법에 따라서 이제 전구체를 국산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전구체를 갖고 있죠. 전구체 그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도 갖고 있죠.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떤 리튬, 그러니까 리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종 양극재까지 그리고 그걸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그 사업까지 이런 것들을 수직 통합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예요. 네. 그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양극재를 하는 거고 그 자회사로.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국내에서 이걸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업체인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한국의 지배구조의 문제예요. 아까 지금 말씀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게 한국은 지배구조 측면이기도 하고 한국의 어떤 그 어떤 그러니까 자본시장 제도의 허점이자 문제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많은 그런 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게 자회사로 쭉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CNG 뭐 등등 있는데 문제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장돼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올해 상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에코프로에 투자하는 이유가 예,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그냥 그 뭡니까 상장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상장 안 된 자회사의 가치를 사실은 에코프로가 다 갖고, 예, 다 갖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에 투자하면 이 자회사들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에코프로에 투자했는데 자회사가 상장해서 그러면 그 자회사가 가치를 따로 받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건가.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주식을 줘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든가 아니면 자회사도 상장할 때 그 자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을 줘야 돼요. 기존 주주한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겨서 에코프로 주가들은 계속 상대적으로 올라가다가도 멈칫멈칫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가 있어서 좀 그 에코프로 BM처럼 그렇게 강하게 소개는 못 하는 거죠. 네. 그 약간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계이긴 한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리튬 사업을 하는 뭐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런 기존 비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상장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제 아직은 철강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리튬 사업이 본격화 안 돼서 아직 가치 평가를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이제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이제 그게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올해 하반기 연말쯤으로 가면 저는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를 상장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계속 천명하고 있고 그러면서는 저는 투자
하는 게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는 계속 상장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있다고 투자를 못하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염두에 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